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별 대입법 중에서 1대2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1대1을 했었죠? 그래서 오는표 하나에 오는표 하나. 뭐 오는표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리듬 같은 걸 1절 배제하고 한 음당 한 음씩 대입을 해서 그 수직적인 음정의 조화와 수평적인 음정의 조화. 그래서 수평적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선율의 모양새도 재미있게 해야 되면서 Cantus firmus와 모든 음정이 다 어울려야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수많은 규칙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모든 음정이 협화여야 되면서 이 선법에 맞게 종지를 해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리듬이 쪼개지는 1대2라고 부르는 이종 대입법을 하겠습니다. 이종 대입법에서는 정선율은 여전히 오는표로 적히고요. 그 다음에 대선율을 2분음표로 적으면서 정선율 하나당 그거에 대응하는 음표가 두 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음악에는 없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하려는 게 16세기 르네상스 음악에서 쓰여지는 그런 스타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는 예비 연습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16세기 다성 모테트, 3성이나 4성 정도 되는 모테트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게 되기 위한 예비 연습으로 종별 대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1종을 했었다면 오늘은 2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교재로는 제가 그동안은 소개를 자세히 안 해드렸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수문당에서 나온 대입법 16세기 스타일 그리고 16세기 제퍼슨 대입법이에요. 제가 이 책은 제가 공부할 때 썼던 거고 되게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책인데 아직도 이게 쓰이는 이유가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두 책이 다 번역서다 보니까 번역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아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장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우리에게 강점은 뭐냐면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처음부터 알아요.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지만 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그 예들 악보들을 쳐보면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소리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런 이론서들을 보실 때 반드시 악보를 피아노로 치고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뭔지를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쳐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종 대입법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원리는 설명드렸잖아요. 한 음당 두 음씩 한다는 거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막 다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협화 음을 강박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대1 할 때 모든 음이 강박이었죠. 모든 하나당 그걸 대응하는 하나도 전부 다 약박이라는 개념이 없이 전부 다 비중이 큰 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정들이 다 협화 음정이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음이 하나 삽입된다고 네, 이렇게 음이 삽입이 됐죠? 하나씩 강박인 이 순간에서는 여전히 협화 음정이어야 돼요. 그 불협화 음정은 약박에서만 존재합니다. 종별 대입법 중 1대2 2성 2종 대입법 1대2를 할 때의 우리가 참 임시로 내린 법칙이에요. 임시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곡에서도 이렇게 주요 밖에서 불협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도 이거를 규칙으로 삼아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대1을 기억을 하면 모든 음이 협화였기 때문에 1대2였을 때 그 협화들 사이에 음들이 추가된 거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강박은 협화로 해야 돼요. 이거를 정말 잘 잊어버려요. 하다 보면. 그래서 막 이제 패싱톤 같은 거를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전타음처럼 쓰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뭐 설명하려다가 아 직접 쳐보고 이해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폈었죠. 네, 자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대선율, 네, 강박은 어울림 인정해야 되고 약박은 어울림 음이어도 되고 안 어울림 음정, 불협화 음정이어도 되지만 항상 순차 진행으로 와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순차 진행을 될 때만 쓸 수 있다. 한마디로 패싱톤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미 솔시레 레도시. 네, 둘째 박에 레랑 도가 7도이기 때문에 불협화 음정이죠. 하지만 선율 방향이 레도시 순차 진행으로 이 도가 패싱톤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 음정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불협화 음정만 가능한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불협화 음정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거는 일일이 쳐보고 안 되는 거는 또 이상한 소리라고 인지를 하면서 들어보는 거죠. 다음과 같은 방법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질 않고 그냥 삐죽 보조음처럼 처리가 됐죠. 보조음이 이 시대에 안 쓰였어요. 아랫보조음, 밑보조음 둘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안 되죠, 이거는. 도약해서 불협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불협화 했다가 순차 진행으로 해결돼서 협화 음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확 뛰어서 이 불협화 음정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얘는 엉뚱하게 불협화 음정으로 평 뛴 거고 얘는 불협화 음정으로 뭐 스무스하게 불협화 음정이 오긴 했는데 이렇게 순차 진행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패싱톤으로 잠깐 살짝 나왔어야 되는데 불협화 음정에서 펑 하고 쓸데없는 도약을 했죠. 이건 뭐예요? 펑펑 얘 왜 뛴 거야? 얘는 5, 6, 5, 5, 6, 3 이라 하지 6도는 협화음정이니까 해도 되는데 5, 7 왜 했을까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네요. 자 제일 이상한 5, 7, 3부터 쳐볼게요. 도미 솔라 라 도라. 이 시대에는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소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레도라죠? 레도라. 레도 엄청 긴장되는 이 불협화에서 라로 확 뛰는 거 이상합니다. 네, 이거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안 느껴져도 막 주입을 하세요.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레, 솔, 라, 도, 시. 이것도 무슨 5도 1도인가요? 5도 7?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7이라는 음정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5도 7, 속칠음, 속칠음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칠음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특히 재즈 같은 데서 장칠음도 쓰고 하니까 아무렇지 않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칠음이 없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긴장을 갑자기 뜬금없이 도약을 해서 긴장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거 나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게 제약이 크다는 거 아시겠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불협화 음정은 패싱톤, 지나가는 음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약박에서. 근데 그러면 보조음 안 되냐? 아예 안 되진 않아요. 5, 6일 땐 돼요. 5, 6, 5. 6도도 협파니까 당연히 협파를 연속으로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삽입된 음들이잖아요. 약박에 있는 이 대선율에만 있는 이분음표는 삽입된 음이고
정말 세게 우려 퍼지는 거는 강박, 강박이에요. 근데 이 강박끼리 병행이 걸리면 병행처럼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상한 거 느낄 겁니다. 자, 라파솔라. 느낌이 드시면 참 좋겠죠. 이런 것도 나빠요. 이런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약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했다고 쳐요. 자, 5도, 8도, 10도, 3도죠. 8도. 땡팔, 땡팔.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하나 걸러서 하나가 병행 8도가 됐는데 나쁜가?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인지가 덜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용되는 거예요. 아까 강박끼리 병파를 했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죠. 얘는 이제 5도랑 10도가 더 도드라지게 들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죠?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더 쳐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법칙들을 좀 많이 설명하게 됐어요. 1도도 병행 1도 당연히 안 되지만 약박끼리 생길 경우에는 괜찮고요. 그 대신에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당연히 반진행을 해야 되겠죠. 1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쳐요. 나쁜 거에 단위예요. 3도, 1도, 3도. 음정 자체는 뭐 괜찮은데 얘도 내려갔고 얘도 내려갔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부 침해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성부 침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성부 침해죠. 그래서 안 됩니다. 리듬을 우리가 편의상 오음표 하나, 이분음표 두개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음표를 뭘 적느냐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거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도 이 1대2의 원칙을 잘 지킨다면 굉장히 세련된 16세기 풍의 대입법 음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6세기에 이렇게 이런 16분음표 같은 정말 드물었고요. 좀긴 리듬 위주로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16세기에 가까운 음표들이긴 해요. 존지형은 1종에서랑 똑같아요. 6, 8, 18, 뭐 3, 1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 직전 이 음정이 마지막 직전에 약박에 나오는 이 음정이 그 1종에서 나온 6이나 10이나 3 같은 게 돼야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선율을 좀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율, 수평적인 선율 진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 좀 많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조금 여기서 강조된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안 좋대요. 순차 진행하고서 같은 방향으로 도약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박끼리 울림이 증사도나 감호도 같은 악마의 음정, 불협화, 심한 불협화가 나오는 것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선율을 왜곡시켜서 이 변곡점에 이 음정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좀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죠. 이거랑 이거 쳐드릴 테니까 소리 비교해 보세요. 전혀 강조가 안 되죠. 파랑 시가 있기는 있는데 도가 더 위에서 올려 퍼졌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과정으로서의 시인 거지 파에서 시로 향해 가지는 않았죠. 한번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이 선율에 관한 것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는 이런 형태를 쓰는 거예요. 일단은 첫 박은 성부가 독립된 1:2로 된 대선율이라는 거를 좀 강조해 주시고요. 처음 음정은 항상 1도 8도. 칸트스 필모스가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위의 음정이 아래 음정보다 5도 위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칸트스 필모스가 위에 있을 때는 그 아래에 쓸 수 있는 음정은 1도랑 8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5도 아래를 적으면 이게 도리아라는 성법이라는 거가 약간 성립이 안 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라도시레 도파미레 도시라 연습 삼아 테너 음절표 저도 어려워요. 자주 보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런 거는 음절표 보는 거는 뭐 능력의 차이라기보다 얼마나 많이 접했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접하세요. 라도시레 도파미레 도시라 외워야 돼요. 여기는 가온 음절이표, 그 비올라가 쓰는 알토 음절이표. 아이고 제가 너무 빽빽하게 적었죠. 두 음씩 해야 되는데. 아, 자, 첫 음은 1도나 8도 하라고 그랬죠? 8도 하라고 그랬는데 1도 하기는 좀 애매한 게 라에서 토로 아래 성부가 이동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라를 부르면 같이 이렇게 위로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부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8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웬만하면 순차 진행을 하다가 조금 갈 데가 없을 때 도약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그런데 성부 선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끝에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C라니까 종지가 정해져 있죠. 8도 해야 되겠죠? 6, 8 해야 되죠. 6, 8. 무지카 빅타 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자뷰로 가려면 위에서 가야겠죠. 여기까지 일단 해봤어요. 순차 진행. 내가 높은 자리표 적고 있었네. 네, 저도 음자리표가 생소해서 순간 착각을 하고 높은 자리표 막 잡죠. 작곡할 때 그런 실수 엄청 많이 해요. 그래도 음자리표를 생소하더라도 이 음자리표를 지키는 게 좋은 이유가 그동안 강조했던 음역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높은 자리표를 썼다면 이 라가 그렇게 엄청 높은 음이라는 인식을 안 했겠죠. 여기밖에 안 되니까 더 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테너 알토니까 이 알토 음역을 지켜야겠죠. 라도 갈 데 없으면 다른 협파로 도약하는 수밖에. 솔파를 하면 솔파 4도가 되죠. 4도 솔파로 했을 경우 여기를 불협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패싱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 진행으로 미로 와야 되는데 여기 음정이 시죠. 시 미는 또 4도예요. 4 4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에서 파로 가지 않은 거예요? 아, 솔에서 라로는 갈수 있죠. 6도니까 솔라시 덧줄을 긁긴 했는데 어쨌든 5, 6, 8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더 높이 가지는 않도록 좀 주의해 보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는 이 법칙들. 어렵네요. 시솔을게요. 왜냐면 그 다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시래저래. 여기에서 과감하게 패싱톤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왜냐면 협파 강박의 협파 중간에 패싱톤 순차지네 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부협파 함정 유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선율? 대선율 잘못 쓴 부분 있죠? 중사도 듣고 소리지? 응, 트라이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고쳐야겠죠? 시라 솔도 할수 없는 게 솔이 레에서 솔 사도기 때문에 순차진행으로 패싱톤 처리할 수도 없고 솔라시 여기 뒷부분 소리 안 들었죠? 여기는 괜찮았죠? 여기는 유지하고 앞부분을 바꿔보고 싶어요. 미 했었잖아요. 솔, 미. 라, 솔, 미, 레, 솔, 파, 솔, 라. 없죠? 문제 있으면 댓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가서 여기로 해결되시면 됩니다.